안녕하십니까. 젤은 김창입니다. 오늘은 2021년 7월 19일이고 C++ 17,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한 27번째 동영상으로 GNU C++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센스 설정 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고 C++ 20 Ranges 자습서 5번째 동영상입니다. 오늘 현재 GNU C++ 10 버전 3가 나와 있는데요. 그게 지금 range 라이브러리를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22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. 제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니까 19와 다를 바가 없어요. 오늘 현재 C++ 빌드 버전을 보니까 동일해요. 그래서 2021을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19와 코드 자체가 다를 바가 없고, 아직 두 개의 버전, 19버전과 22버전을 둘다 설치하면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좀더 안정화되면, 19를 버릴 때가 되면 19를 버리고 2021을 설치할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레인지를 공부하려면 인텔리센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불편하니까 GNU G++를 기본 인텔리센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에 클랑 플러스 플러스 및 GNU C++가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. 이 시리즈에서 C++ 개발 도구 시리즈에서 내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GNU G++ 인텔 TVB를 설치하거든요.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올려 놓을 테니까 GNU G++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이 링크를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설치하셔야 오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고 GNU G++를 설치했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여기 업데이트 표시가 나옵니다. 직접 확인해 보려면 help에서 check for update를 누르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닫아도 됩니다. 오늘 현재 저는 최신 버전을 쓰고 있고 16.11.0 프리뷰 3를 쓰고 있습니다. 7월 15일 날 업데이트 했고요. 그러니까 4일 전에, 오늘이 19일이니까 4일 전에 업데이트한 거고요. 이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GNU G++를 설치를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DEB 소프트에 MSYS64 여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. 이거를 커맨드 라인을 만들었을 겁니다. 저희 이전 동영상을 보셨다면 여기에서 G++ 버전 이렇게 때려 보면 오늘 현재 제가 10.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폴더에서 minzw64를 실행하고 pacman syu 이렇게 엔터를 칩니다.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업데이트 할게 있다고 나올 거거든요. 업데이트 할게 있다고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클랭은 12.0.1로 업데이트 되는 거고 libc도 업데이트 되고 저 llvm도 업데이트 되네요.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 업데이트 합니다. 화면 메시지를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. 요즘 C++ 개발 회사에서 C++ 20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 바쁘게 자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재 클랭은 range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ranges 라이브러리는 클랭 13 버전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pacman su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할게 없다고 나옵니다. There is nothing to do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걸 닫고 클랭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클랭 플러스 플러스 버전. 클랭은 12.0에서 12.01이 되었네요. 그 다음에 GNU는 바뀐 게 없을 겁니다. 아직은. 그죠? GNU는 그대로 10.3이죠.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한 후에 이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서치에서 environ 이렇게 하고 edit system environment variable에서 환경 변수가 패스가 설정이 안 됐다면 이 패스 edit하고 New 하고 브라우즈에서 그러니까 GCC가 설치된 폴더를 찾아야 합니다.
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C 드라이브에 DB 소프트에 MCC 64에 민지 W64 빈이 폴더에 설정되어 있거든요. 이 폴더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여기에 패스가 들어갑니다. 이걸 위로 올려서 뭐 여기쯤 놔두면 됩니다.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OK를 누르고 OK를 누르고 OK를 누르고 OK를 누릅니다.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. 그 다음에 작업 폴더를 열고요. 이거는 전에 우리가 만든 파일인데 이거를 제가 닫아버리고 이거는 제가 삭제합니다. 이 파일은 델리트하고 이 상태에서 C++ 코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갖고 온 겁니다. Ctrl B, Ctrl Home 해보면 IntelliSense가 작동이 안 돼야 됩니다. IntelliSense가 작동이 안 되죠, 그죠? 이 상태에서 Ctrl Shift P를 누릅니다. Edit Configuration JSON을 누르면 CPP Properties 이 JSON 파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. 이거를 GNU G++로 바꾸려면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부분 디세이블 하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파일 탐색기를 열고 System DebSoft MCS64 민지 W64 빈 여기에 보면 G++exe가 여기에 설치된 걸알수 있습니다. 이 폴더 패스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G++ex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주의해야 할 것은 슬래시를 두 개씩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씩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C++ 스탠다드를 20으로 설정합니다. 20으로. 그 다음에 IntelliSense 모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,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, 이 MSVC 대신에 GCC를 넣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바꾸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IntelliSense가 이제 올바르게 작동한다. 이렇게 하면 GNU G++에 있는 그 최신 C++ 라이브러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IntelliSense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.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로만 설정하면 되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. Environment에서 Environment Variable 선택하고 Pass를 한번더 엽니다. 여기서 New를 하나 더 만들고 Browse를 누르고 This PC System DebSoft MCS64 이거 User Bin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. 이거 User Bin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주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민지 W64 빈보다 앞에 오는 게 좋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눌러주면 설정이 끝납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